안녕하세요, 랍디입니다. 레이싱 드론 입문의 정석 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FPV 시스템과 HD캠, 즉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FPV란 1인칭 시점의 약자입니다. FPV 시스템이란 드론의 FPV 카메라가 촬영하는 영상을 FPV 고글이 실시간으로 송신받아 파일럿에게 보여주는 일체의 구성을 뜻합니다. FPV 카메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FPV 카메라에도 사이즈가 있습니다. 풀, 미니, 마이크로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고 풀 사이즈가 대략 28mm, 미니가 23mm, 마이크로가 19mm 정도의 폭을 가집니다. 그러나 제조사별로 또는 모델별로 사이즈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작하려는 프레임에 어느 크기의 FPV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느 제조사에 어느 모델을 써야 하는지는 인터넷 후기 등을 참고하시면 되고, 대체로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새 회사 제품을 쓰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FPV 카메라를 선택할 때 스펙 중에 TVL이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의 경우 하나의 이미지를 수백 개의 가로줄로 차곡차곡 쌓아서 구성하는데, 이 가로선을 몇 개로 하여 하나의 이미지를 구성하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화질은 좋아지지만 카메라가 그만큼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하므로 이미지 전송에 있어서 지연 시간이 발생합니다. 보통 600에서 1200 TVL의 카메라를 선택하시면 무난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초점거리입니다. 초점거리가 짧을수록 시야각이 커집니다. 시야각이 커지면 상하 좌우를 넓게 볼 수는 있지만 사물들이 작게 보입니다. 또한 초점거리가 짧은 렌즈를 쓰면 화면의 가장자리가 어안렌즈처럼 왜곡이 발생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적당한 초점거리는 2.1 또는 2.3mm인데 렌즈만 따로 사서 교체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렌즈를 사서 써보고 자신에게 맞는 시야각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FPV 카메라를 드론에 설치할 때 수평 방향에서 약간 상향으로 기울여 설치합니다. 이 각도를 크게 줄수록 빠른 속도로 비행하게 됩니다. 프리스타일은 30에서 50도 정도가 적당하고, 완전 초보의 경우는 수평에서 시작해서 점점 높여가는 방식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FPV 카메라 구입 시 화면 비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4:3인지 16:9인지 아니면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한지를 확인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글의 화면 비와 같아야 정상적인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FPV 카메라와 고글이 서로 화면비가 맞지 않으면 보이는 화면이 좌우로 길게 늘어지거나 위아래로 길게 늘어진 화면을 보게 됩니다. 비디오 트랜스미터는 5.8GHz 대역을 사용하는 어떤 것을 고르셔도 됩니다. 줄여서 VTX라고 하는데, 무선으로 FPV 카메라의 영상을 고글의 영상 수신기로 전송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VTX를 선택할 때 몇 개의 채널을 지원하는지를 확인합니다. 32개부터 72개의 채널을 지원하기도 하는데요. 밴드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 주파수 8개를 모아놓은 묶음을 말합니다. 채널이란 그 8개의 주파수에 붙여놓은 번호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수의 채널을 지원하는 VTX가 주파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데, FPV 고글의 리시버 역시 해당 채널을 지원해야 수신이 가능합니다. VTX의 출력이 클수록 도달 거리가 길어집니다. 그러나 VTX의 안테나 성능, VRX의 안테나 성능, 그리고 무선 신호가 전달되는 대기의 상황이나 장애물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거리를 출력별로 표시한 것이니 테이블을 참고만 하시고 직접 본인의 장비로 어느 정도 거리까지 영상이 전송되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출력이 커질수록 비례해서 거리가 늘어나진 않습니다. 도달 거리를 두 배로 늘리려면
출력은 4배로 높여줘야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VTX와 안테나를 구입하시면서 많이들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커넥터의 타입입니다. 돌려서 체결하는 커버가 있으면 무조건 순놈입니다. 그리고 순놈에 핀이 들어있으면 SMA라고 하고 순놈에 핀이 없으면 RPSMA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보자들이 정말로 많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안테나 연결 없이 VTX에 전원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VTX는 화상을 입을 수 있을 정도의 열이 나는 부품입니다. 안테나를 통해 에너지가 밖으로 송출되지 않으면 내부는 더 뜨거워지는데 이로 인해 부품이 손상되어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따라서 VTX에 전원을 넣을 때 꼭 안테나가 연결된 상태로 해줘야 하겠습니다. 카메라 VTX의 배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의 비디오 신호는 FC의 비디오 인에 연결합니다. FC에 들어있는 OSD 정보를 FPV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에 얹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베타플라이트용 FC는 OSD 칩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한정하여 배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FC의 비디오 아웃은 VTX의 비디오와 연결합니다. FPV 카메라의 영상과 OSD 정보가 중첩된 영상을 VTX로 보내어 무선으로 송신을 하게 됩니다. FPV 카메라의 입력 전압이 얼마여야 하는지 스펙을 확인하시고 입력 전압에 맞는 PDB의 전원 소스에 그라운드와 함께 연결해 줍니다. VTX 역시 마찬가지로 전원 소스를 PDB에서 연결해 줍니다. 앞서 카메라와 VTX 모두 PDB에서 전원을 연결했는데 PDB와 FC가 합쳐진 올인원 형태의 FC 경우에는 FC 안에 FPV 카메라와 VTX에 연결할 수 있는 전원 소스 단자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TX의 스마트 오디오 단자는 FC의 남는 TX 단자에 연결합니다. 조종기를 통해 VTX 설정을 바꿔줄 때 필요합니다. 카메라는 VTX에서 나오는 5V 단자를 통해 전원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카메라의 그라운드는 FC와의 그라운드와도 꼭 연결을 해주어야 OSD가 안정적으로 동작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오디오 단자를 이용해 VTX를 설정하기 싫다면 FPV 카메라의 마이크 단자나 별도로 구입한 마이크에 연결해주면 영상뿐만 아니라 소리까지 FPV 고글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글은 가격대별로 여러가지가 있는데 패시아그의 고글들은 VRX 모듈을 따로 구매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여러 후기를 참고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고글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패시아 고글에 장착하는 VRX 모듈은 요즘에는 크게 다이버시티와 이미지 퓨전 계열로 나눠집니다. 다이버시티란 두 가지 종류의 안테나를 통해 수신되는 영상 중에서 더 좋은 쪽으로 계속 바꿔가며 영상을 수신하는 방식이고 이미지 퓨전 방식은 두 개의 안테나를 통해 들어온 영상 신호를 짬뽕해서 영상을 수신하는 방식입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이미지 퓨전 방식이 장애물이 많은 곳에서 날릴 때 확실히 성능이 좋습니다. 열린 공간에서는 두 가지 방식 모두 잘 작동합니다. FPV 고글의 VRX에 장착하는 안테나는 지향성 안테나와 무지향성 안테나를 하나씩 장착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팅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많이 쓰는 안테나를 골라서 쓰시고 여유가 되시면 이것저것 사면서 써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는 조종을 위한 영상에 관한 이야기였고 HD캠은 녹화만을 위한 고화질 영상 촬영 장비입니다. 5인치 드론에 장착할 수 있는 액션 카메라는 무게와 부피가 작아야 하기 때문에 제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액션 카메라의 가격이 보통 드론 가격보다 비싸기 때문에 드론을 잃어버렸을 때 드론을 찾는다기보다는 액션캠을 찾기 위해 숲과 들을 헤매고 다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3인치 이하의 드론에 액션캠을 달기가 어렵기 때문에 FPV 카메라와 HD캠 역할을 동시에 하는 모듈도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드론의 무게를 줄이면서 고화질 영상도 촬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